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호입니다. 시장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더라도 감염 루트라든가 혹은 이제 그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요. 뭐, 일부가 이제 검사를 피하면서 불확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현재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위기 돌파였던 기회가 될수 있는 바이오 투톱이죠. 대한민국 바이오 투톱,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티로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 화면, 우리가 흔히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좌상단에 태극기를 한번 붙여봤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티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였던 그 바이오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MO 관련해서 세계 1위, 그리고 뭐 셀티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성공 스토리도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바이오 시밀러죠. 바이오 시밀러 분야 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그 방송의 거의 한뭐7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두 기업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셀티온 같은 경우는 2013년도 4월 달에 상장 폐지 뭐 가능성이나 그런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죠. 거기서 이제 그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되고 반대로 이제 그 상당 부분 매집이 되면서 당시 주가가 2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서부터 거의 뭐 40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될수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도 뭐 10월 달, 11월 달 통과하면서 역시 이제 그 분식 회계라는 그런 어떤 그 최악의 어떤 그 악재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그 수급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만 원 혹은 이제 40만 원 사이에서 이제 그 매도세가 거의 뭐 전멸했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가격을 12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사실 그때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매집이 됐다고 이제 본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주도주 논리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셀티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2018년도죠. 2018년도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부근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 논리의 근거에서 본다면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또 국면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 논리의 근거에서 본다면 셀티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두 종목을 같이 산다면 1억을 갖고 이제 두 종목을 같이 산다면 6대 4 정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6천만 원 정도, 셀티온이 한 4천만 원 정도, 혹은 뭐한 7대 3 정도, 그 정도로 저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또 주력 주기라고, 전에 저희가 그 셀티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주력 주였다가 한100% 정도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전량 매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력으로 저희가 뭐 민다고 할까요? 하여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단점은 그렇고, 뭐 장점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그룹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죠. 삼성이 시스템이 강하다면, 셀티온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또, 리더십에 많은 점수를 두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MO에 특화가 된 기업이죠. 물론 그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이제 그 바이오 시뮬러도 하고 있지만, 역시 핵심은 CMO, 위탁 생산이고, 기타 이제 그 CDO라든가 CRO. CDO는 이제 위탁 개발을 의미하는 거고, CRO는 리서치, 위탁 이제 연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비중도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죠. 뭐 셀티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이제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물론 이거 CMO도 하고 있습니다. CMO도 뭐 글로벌 한 순위가 한 5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지 못하고 있는 신약도 있어요. 뭐 CTP27이라든가 신약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치료제라든가 백신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용호상박격이 되는데, 파동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사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자, 셀티온 이제 그 우리 그 몸요 팬덤들이 굉장히 많죠. 동호회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개인도 이상한 또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 뭐, 물론 이제 개인을 떠나서 또 회사 차원의 어떤 시각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그런 차원에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장사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저희 같은 뭐 멘토를 통해서 같이 이제 해 나간다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5할 이상은 사실 어떤 그 멘탈적 요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좀 상당 부분 돈을 뭐 크게 번다 안 번다 이걸 떠나서 어떤 그 멘토 역할, 어떤 그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스트레스라든가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 정도로 뭐 해소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이제 그 월봉 차트인데요. 장기 월봉 차트인데 2013년도 4월 달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2013년도 그 최악의 구간 통과 이후서부터 당시 저 회사 그 핵심 주력이었습니다.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가 이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뭐 창립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전에 2012년 그 전까지는 이제 투자자문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한 8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이제 그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주력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그 셀트리온 비중이 가장 높았죠. 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했고요. 당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분식회계였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어찌 보면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뭐냐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그 넘기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걸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글로벌 판매 대행사죠. 그렇다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생산한 것을 자회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분식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예, 상당히 그 시각으로 바로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재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또 반론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분식회계를 비롯해서 또뭐 중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임상자가 사망했다 이런 악성 루머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일시에 2013년도 4월 달에 일시에 몰리고 또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벤처 연장선상이었 벤처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금이 딸립니다. 벤처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이제 그또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마진콜 또 염려가 있죠. 그래서 뭐 상장이 폐지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루머들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2만 원도 굉장히 싸게 느끼게 되고 더 빠질 것 같아. 10,000원마저도 붕괴가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되면 완전 휴지가 돼버리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상력들이 2013년도 4월 달에 몰리면서, 매도세가 아주 완벽하게 소멸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래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사상 최대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는 또 샀어요. 물론 뭐 일부 단타 세력도 있겠지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력 가치 분석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요.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데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1,000억이니까 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0억 가진 사람이 내가 뭐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조 원의 물량이 쏟아지는데 완전히 코끼리 비스켓트가 되는 거죠. 1조 원의 물량이 쏟아진다면 만약에 뭐 10조 원 이상 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다 대놓고 야 팔로들 다 팔아라 그러면 매도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 2만 원대 초반 2만 1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그게 이제 36만 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근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주도주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매도 세력이 소멸을 되려면 악재가 나와야 돼요. 악재도 일반적인 뭐 소소한 악재가 아니라 커다란 악재, 초메가토급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대 세력, 큰 세력이 개입된다고 보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2만 원대에서 이제 36만 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는 2013년도 4월에 분식회계 혹은 나아가서 상장 폐지라는 그런 최악의 어떤 그 악재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전멸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한편으로 또 보면 이제 아직 지금은 이제 그 지금 월봉인데 월봉 보시면 이제 역사의 고점 지금 바로 직전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시장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좀더 이제 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는데요. 2018년도 10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역시 똑같은 악재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삼성바이오스는 저로서도 당시에는 2018년도 뭐 10월달, 11월달에는 굉장히 주변에 뭐 지인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거 진짜 그 분식회계가 맞느냐? 왜냐하면 증권선물위원회제 이게 증권감독원이 아니라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산하기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팩트가 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적자라는데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2조 원의 이익이 발생된 거예요. 보니까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기존에 이제 종속회사인데 종속회사니까 이제 그 손실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회계에. 그런데 종속회사에서 이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하여튼 그 선택, 여러분께서 이제 그, 뭐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많은 부를 좀 축적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풍요롭게 이제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 뭐이 정치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2018년도 10월달, 11월달에, 분식회계, 뭐 상장 폐지설도 나왔었죠. 그런 그 초매가던 거 악재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러다가 이제 그 2019년도 이제 그뭐 하반기 이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12월서부터 11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하면서 목표 가격을 당시에 이제 1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논리를 얘기했을 때그 과거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면 2019년도 이제 뭐한아연한 12월 정도 11월 12월 정도 자료를 찾아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삼성바이오스를 당시 한 40만원, 30만원 투구해서 40만원에 주력주에 편입한 결정의 근거를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셀 기준이 2만원대에서 이렇게 악재가 터졌는데, 그리고 36만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뭐 40만원에서 100만원은 편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제가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간략하게 이제 최근 보고서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 기준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CMO 1위 업체죠. CMO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최소한 25%에서 뭐30% 정도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위탁 생산하게 되면 마진이 일반적인 제조 같은 게 굉장히 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MO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 산업이고 장기 산업이거든요. 자, 마진이 굉장히 좋다. 여하튼 간에 요번에 이제 그 4공장 증설을 통해서 62만 리터. 이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1위, 글로벌 CMO 설비의 한30% 수준이니까 거의 뭐 과점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중장기 성장 산업 CDO는 이제 위탁 개발이 되겠고 CRO 위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스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였던 그 파운드리였던 메커니즘하고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파운드리도 팹리스 업체였던 그 설계 받아서 이제 그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메커니즘 사실 그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MO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파운드리라든가 반도체 파운드리라든가 거의 뭐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삼성이었던 그 시스템이 요런 데에도 잘 이제 녹여내고 있는 그런 상황, 녹여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초반부터 좀 버벅대는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의견은 이제 그 100만 원 상향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한 15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존에 100만 원에서 오히려 120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목표가를 상향을 하게 되면 또 회원분들 사기 마련이죠. 자, 하여튼 그 영업가치가 이제 54조 6천억, 그다음에 비영업가치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이제 그51%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11조 원 포함해서 100만 원을 상향했어요. 글로벌 생산 설비 기준 1위죠. 1위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성장과 함께 CDMO사로, CDMO는 이제 CMO하고 CDO하고 이제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 봐도 저희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급 차원에서는 뭐좀더 낫다. 만약에 산다면 6대 4 비중으로 사고 싶다고 한 거는 뭐냐면, 셀티론은 이미 상담은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상담 뭐 수급 체계도 완성이 됐어요. 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매수가 조금 포화 상태예요.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스는 아직까지 수급 체계가 양호하죠. 왜냐하면 셀티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게 수급 체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었고. 삼성바이오스는 이제 그 이후에 뭐 5년 지나서 2018년도에 수급이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급 체계로 본다면 싼 바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돼요. 이게 CMO 같은 경우도 이제 장치 산업, 기간 산업이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죠. 보통 투자 회수관에 진입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920억에서 올해 이제 그 2840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도 나올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더 확장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보면 이제 그 4%대, 5%대, 6%대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28%대. 30%대, 30%대 지금 봐줘. 그래서 영업이익률 10% 미만에서 20%, 30% 급증할 때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린 거죠. 제가 이런 데이터는 뭐 수천 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이제 국내가 이제 한 26%가 되고 유럽이 절대적이죠. 거의 한 62%. 미주 쪽이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가 2%. 글로벌 이제 그 트랙 레코드는 이제 우리가 실적 보시면 이제 아더스는 빼고 유럽이 비중이 높죠. 유럽이 지금 그래서 2020년 올해 기준으로 유럽이 이제 37%, 그다음에 FTA는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한 12%, 기타가 11%. 프로젝트 수주 현황 보면 이제 CMO라든가 CDO는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CRO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체 비중 자체는 이제 작죠. CRO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셀트론입니다. 원가율 정상화 이끈 실적 성장. 실적 성장이야 정상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죠. 16% 아래 나와 있죠.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는 이제 리툭산이죠. 리툭산은 이제 우리가 흔히 림프종이라든가 뭐 혈액암 이런 계열인데요. 오리지널이 이제 리툭산이고요. 리툭산 트룩시마 점유율이 이제 16%를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굉장히 뭐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020년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그 우스테키누마브 이제 그 오리지널이 스텔라라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1상. 그리고 7월 때는 주마브. 이름이 좀 어렵죠. 오말리 주마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졸레어의 어떤 그 오리지널이 이제 졸레어죠.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가 되겠죠. 글로벌 3상을 게시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천차만별로 이제 변하기 마련이죠. 그죠? 후발 업체들은 어차피 시장 진입하려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죠. 그 기타 이제 뭐 CTP27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실 삼성 바이오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동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서정민 회장이 뭐 하여튼 그 인터뷰에서도 나름대로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서정민 회장을 좀 믿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정민 회장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은 만들어진 회사였죠. 기존에. 예, 그런데 이제 서정민 회장은 맨땅에서 출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램시마는 이제 레미케이드 계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되겠고요. 램시마 비중이 높죠. IV는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고, SC형은 이제 그, 뭐, 먹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램시마는, IV는 이제 우리가 링겔 형태로 해서 이제 거의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주사를 맞는 거고, 지금 먹는 것도 이제 경구용도 나온다고 하죠. 트룩시마는 이제 리툭산 계열이고 허주마는 허세틴, 테바는 이제 그 이스라엘 테바를 통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보면 삼성바이오스가 이제 시가총액 2위입니다.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6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하면 셀트리온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재무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먼저 보시면은 2017년 6,600억에서 5,500억에서 9,000, 뭐, 한 200억에서 올해 2,800억입니다. 300, 3,927. 200%가 증가한 거죠. 200%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셀티온을 보면 2017년인데 이제 5,000억에서 3,000억에서 3,000억에서 6,800억. 물론 이제 그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두 배수 정도 나오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삼성 바이오스가 훨씬 낫다고 그런 거죠. 저는 이게 그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봅니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14%에서 10%에서 13%에서 27%, 거의 30%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13%에서 거의 30%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가가 위에서 막 망치로 때려 눌러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셀티론 같은 경우 이제 그 50%대까지 기록했다가 30%대에서 39%대 좋아지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셀티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스 같은 역사의 고점은 돌파한 상태고, 셀티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사의 고점은 아래에 있는 거죠. 자, 주도주는 새로운 국면을 가장 먼저 돌파한다고 하는데, 도 같은 반열 내에서 삼성바이오스가 역사의 고점을 먼저 돌파했다고 이제 봅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삼성바이오스도 그렇고 셀티론도 그렇고 60일선이죠. 우리가 수급 60일선은 흔히 수급선이라는데 수급선에서 지금 삼성바이오스는 약간 높은 상태고 셀티론 같은 경우 이제 변곡점에 와 있어요. 부딪히고 있는 조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이제 크게 오르든 크게 빠지든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시장상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바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적으로, 우상향적으로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뭐, 2개월에 55만원이고,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내용이고, 최근에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좀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추천한 종목에서는 비중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하기 좋고, 참고로 삼성바이오스 같은 이제 비중이 30%입니다. 투자 금액이 만약에 1억이신 분이라면, 최소한 3천만 원은 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문자가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그 10시 전에 동시화거를 보고 이제 긴급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그 오늘의 유망주 형태로 또한 종목 내지 한두 종목 정도 나가거든요. 또 종목을 신규로 추천할 때는 그냥 무조건 사세요 파세가 아니라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가, 손절가, 전략, 이런 것들을 또 보고서 형태로 해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